유하!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비지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골든 코트넥스 60시간을 채운 우리 시청자분이 있어갖고, 골든 코트넥스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골든 코트넥스는요, 스피드 카트, 레전드 카트바디로 나왔고, 기본 파츠가 올 레전드입니다. 그리고 파츠는 1271이네요. 1271. 자, 독보적인 퍼포먼스로 특별함을 완성하다. 유려한 금빛 디자인에 숨겨진 특별함으로 트랙 위에 정점을 찍을 골든 코튼X입니다. 코튼 시리즈 특유의 뛰어난 성능 안정성을 그대로 계승함과 동시에 폭발적으로 향상된 성능으로 트랙 위에서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승부를 추구하는 라이더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골든 코튼X를 만나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하기 전부터 일단 뭐 안 좋다고들 하시는데 일단 제가 해볼게요, 냉정하게. 자, 일단 기본 최고 속도부터 봅시다. 잉, 야, 이거 코튼에다가 금색깔로 래핑한 거 아니야 얘들아? 뭐가 달라? 자, 기본 최고 속도는 210이겠지? 확인해볼게요. 기본 최고 속도 211 가나요? 설마? 가나요? 아, 209, 210? 211 가나요? 가나요? 깡깡깡. 자, 불사 최고 속도 보겠습니다. 와, 300 살짝 갔는데? 300 살짝 간다, 맞지? 와, 300 살짝 가네. 자, 이번엔 드리프트 감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리프트 감속 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 129, 133, 134, 129, 130, 134. 그렇다잉. 그냥 평타네, 맞지? 131, 133, 131, 128. 와, 미친. 130. 아무튼 128에서 한 134 사이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대략.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톡톡이 이제 볼게요. 여기까지 왔어. 앉아서 한번 볼게요. 아, 진짜 코튼 드릴까입니다. 와, 근데 안정성 역시 코튼에. 안정성은 여러분들 코튼이랑 똑같죠? 네. 근데 얘들아, 딱 하고 싶은 말 뭔지 알아, 얘들아? 레전드 카테바디 치고는 별로인 것 같아. 아, 저거는 최고 기록이라서. 뭐 안정성은 딱 뭐 코튼이랑 비슷해요. 아, 그냥 코튼이랑 똑같아요, 코튼이랑. 그래서 코튼이랑 똑같고, 이게 레전드 등급이잖아, 카트바디가. 근데 레전드 등급 치고는 별로인 것 같아. 레전드 등급인데 이 정도는 조금 그렇긴 하네. 아무튼 코튼보다는 좋으니까 뭐, 그래도, 맞지? 자, 공방 타보겠습니다. 만족성은 코튼이랑 똑같아가지고. 와, 근데 이온보다 큰 것 같은데, 잡아, 이거. 몸싸움이 역시 좋아요. 합니다.
버겁게 따라온다 얘가. 아, 나 처음에 SND 나왔을 때 진짜 적응 안 돼서 아 이거 어떻게 타지 이랬는데 지금은 구인지는 못하겠어. 사람의 지금 적응력이란 근데 최고 시속은 괜찮은 것 같아요. 무슨 썼을 때 이 최고 속도 올라가는 거 보면은 좀 빨라. 진짜. 타는 빠른데 감속이 조금 아쉽고 일단 너무 큰 게 좀 아쉽고. 우와, 속공이 속도도 나쁘지 않아. 장점 326이면 관련이 36. 근데 뭐 이거 테카님 이온이랑 뭐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라고 물으면은 그게 또 기준이 있어. 이온 기본 파츠랑 골든 코튼엑스 기본 파츠랑 이렇게 비교하면 당연히 골든 코튼엑스가 좋겠지 얘들아. 근데 이온이랑 골든 코튼이랑 파츠를 똑같이 했어. 그럼 또 이게 많이 틀려지겠지 얘들아. 근데 그거는 또 여러 번 타봐야겠죠 여러분들. 일단 성능은 아무튼 뭐 기존의 코튼엑스랑 블랙 코튼엑스 뭐 그런 거보다는 아무튼 제일 좋게 나왔어요. 코튼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차가 좋게 나왔어요. 일단 그렇고요. 뭐 기록 같은 거 좀 찍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차는 스펙터도 나쁜 차가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이온에다가 막 레전드 파츠를 받고 하다 보니까 스펙터가 뒷전이 되죠. 아 근데 차가 너무 크다 야. 오야 오야야야 잠깐만 나 띵 오야 무사 엄청나네. 굉장히 잘 꺾여요. 핸들이 굉장히 잘 꺾입니다. 저거지고 생각보다 진짜 굉장히 잘 꺾여요. 얼마 안 되나? 페타를 보네. 와, 문 열리겠다. 아슬아슬하게 문 열리겠다. 열려라 참깨. 접지력이 좋아가지고 제가 7.8. 확실히 감속에서 좀 밀리네. 감속에서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골든 코튼 X 최고 속도랑 뭐 톡톡이도 뭐 나쁘지. 325 최고 속도 괜찮고 기본 최고 속도는 똑같고 안정성 접지력 좋고. 근데 일단 드리프트 감속했을 때가 조금 128까지 떨어졌나? 맞지? 일단 뭐 좀 더 타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무난한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이 녀석이 1대장 될 것 같진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흑기사 X도 있고 이온 X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비트도 있고 그렇죠.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코튼 X였고요. 이거는 이제 또 지금 현재 60시간을 채우면 공짜로 주는 차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PC방 60시간 채우시고 꼭 받아가세요. 영상 여기까지. 유바 유바.